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5월 31일 현재 시간 1시 29분입니다. 네, 오늘 안내드릴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 아주 그냥 너무 이뻐요. 지금 현재 주가 지금 3.88% 상승한 금액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우, 지금 SMR.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주주님들. 우와. 호재가 아주 넘쳐 흘러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와. 일단 수익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축하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주님들 나 이거 수익에서 매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상단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불안불안해 하시잖아요. 이거 진짜 수익 날 수 있는 건가? 이거 크게 갈 종목은 맞는데 내가 이 타점 잘 잡아서 이 금액에 매수한 건가?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께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우리 주주님들 목표가 얼마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주식 콜센터는 저는 목표가 10만원 보고 있습니다. 10만원. 우리 주주님들은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뭐 3만원? 아니, 당연히 3만원 이상 올라가겠죠. 지금 이슈에 이슈. 지금 공급계약만, 네, 공급계약만 얼마? 9조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9조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SMR, 네, 지금 수주 공급 계약이 최소 못해도 10억에서 13조원 가량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10조까지 계약은 체결되어 있어요. 맺어져 있고. 와, 대박이에요. 이슈에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걸 어떻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계속 급등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 1월 25일 날 최저가 14,300원에서 지금 현재 최고가 22,000원까지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21,400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매집 양을 보게 되면 우와, 우리 세력 형님들 대박이다, 존경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주주님들 진짜 수익, 네, 일단 요 밑에 계시는 주주님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상단에 계시는 주주님들, 와, 불안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늘상 이 주식 콜센터가 말씀드리는데 투자와 투기, 네, 전혀 다른 거예요. 나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나 1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어. 나 돈이 될 때마다 매집 매수할 거야 라고, 나는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매수한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투자자고, 우와씨 나 이거 몰빵, 나 신용도 써서 이거 몰빵할 거야, 우와씨 네가 대박 갈 거야, 이거 1000% 수익 볼 거야, 이거 물론 나 이번 올해 24년도에 이걸로 나 수익 1000% 볼 거야, 500% 수익 볼 거야, 야 로또보다 당첨될 확률, 수익 볼 확률 높아.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만 보고 달려드시는 분들은 이건 투기예요. 투기. 명확하게 투자자와 투기자는 다릅니다. 막 신용으로 전기 관련된 전선주 막 매집에 매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막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개인 투자자님들에게 수익을 안 주고 털어버려요. 지금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승 국면에서 주가 확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닥 한번 다지면서 우상향 하면서 엘리언트 파동 하나, 두 개, 세 개, 네, 3단계로 해서 급등이 나갔습니다. 막 올라타면은 털어버려요. 이렇게 막 바닥으로 내리 꼽아버립니다. 계속 떨어뜨리죠. 이슈가 있는데도. 이거는 개인 투자자님들 털기 위한 거고, 특히 뭐가 문제냐, 신용으로 사신 분들 올라타면은 다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신용 매수 싫어합니다. 네. 저는 신용 매수 하시는 분들보다 저는 얘네들이 제일 싫어요. 공매도. 네. 우리 주주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아, 우리 주주님들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 모처럼 금요일 장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네요. 네, 우리 주주님들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네, 오늘 불금이고 내일 또 주말이고 하니까. 네, 우리 주주님들, 네, 개인 투자자님들 최근에 막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털었으니까. 하지만 외국인들, 우와. 네, 매집했죠. 기관과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와우. 네, 와우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네, 우리 주주님들도 투기보다는 투자자로서 시간과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우리 다 함께 조금 조금씩 기다려봐요. 그냥 1년짜리 적금 들었다. 나 적금 들었네. 아, 3년짜리 적금 들었네. 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네, 보유하신다면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 준비해놨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 소통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 방 저는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위에 네, 010, 네,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 네, 3172에 8706번으로, 네, 숫자 1, 숫자 1 뭐예요? 네, 10만원 가자! 최소 10만원 가자! 우리 SML, SMR, 네, 넘버원 회사, 세계 넘버원 회사, 네, 넘버원 회사 1이기 때문에 1이라고 의미를 둬서 네,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네, 요 소통, 요 자료 드리고요. 소통하실 수 있는 실시간 소통방 제가 무료로 초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실시간 소통방 들어와서 많은 자료와 정보 좀 실시간으로 받아 가시고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제가 요 좀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요 자료 좀 올려드렸습니다. 아까 좀 올려드렸는데, 네, 원전 관련해서 우리 SMR, 네, 관련된 요거 2038년까지 대형 원전과, 네, 소형 원전, 네, 최대 3기 건설, 네, 요렇게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요렇게 원전 투자한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중동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공급계약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 관련된 요 내용도 제가 넣어놨고요. 그다음 보시면 AI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 센터가 2030년 미국 전력 9%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미국에서도 SMR 네 소형 네 원자 원전 네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말씀드린 뭐 10조 원 공급계약 수주계약이 아니라 20조 원, 네 30조 원, 네 공급계약 발표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니 이거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냐면 어디 나라 미국, 미국이 중국이랑 대판 싸움질 중이죠. 그러니까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 플러스 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네, 중동, 네, SMR 소형 원자로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네, 비용에 비해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SMR 네, 소형 원전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세력들이 막 털 때 네, 그냥 적금 들었네 매집에 나가세요. 네, 그러면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제발 고점에서 사지 마세요. 세력들이 급등해서 올릴 때 다시 한번 내리 꼽습니다. 털기 위해서 우리는 이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팔아야 될 구간입니다. 우리가 사야 할 자리는 요 자리고. 근데 맨날 우리 주주님들 거꾸로 해. 이렇게 하면 주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매수 타점을 못 잡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맨날
세력들에게 털리는 거예요. 주식 그렇게 타점 잡아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네, 주식 콜센터랑 같이 재미있게 수익 보시면서 주식 거래 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요거 제가 관련된 기사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오늘 발표된 기사예요. 신규 원전 3기 SML 한기 SMR 한기 제가 발음이 꼬이네요 오늘. 네 원래 오늘 금요일이라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금 상승 반등해서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막 발음도 꼬이고. 네 요런 기사도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단발성 국책사업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잘 보유해 주시면 돼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면서 이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네, 우리 주주님들 매우 잘 아셔야 되고 오늘 지금 현재도 지금 외국인들 네, 매집하고 있죠. 기관이 요거 파는 거 같죠? 절대 아니에요. 요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투신 들어와져 있죠? 네.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모아 갈 겁니다. 왜? 이건 더 크게 상승할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종목에 대한 믿음 가주셔야 되고 소형 원자료 원전 SMR 네.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기 위한 자료 안에 이것도 제가 넣어놨어요. 이게 도대체 SMR이 뭐야? MSG 친구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예 그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이에요. SMR 네, 소형 원전. 이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요것도 자료 준비해 놨어요. 우리 주주님들께 무료 드립니다. 네. 원자력 발전은 큰 출력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발전 방식이다. 하지만 출력 또 조절이 어렵고 원자로를 시키는 방법이 한정적이다. 단점이 있다. 또한 발전소 건설 비용이 비싸고 입지도 제한적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소형 모듈 원전이다. SMR이다. 이거 누가 만들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빌리티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만드는 SMR. 네, 장점 얼마나 많아요. 대박이래니까. 그러니까 10조 원 이상의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려고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콜센터 네 지금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 주식콜센터와 같이 6개월에 1억 만들기 도전해봐요. 저는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필수! 입장 인원은 선착순 100명원까지 제가 받고 있고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합니다. 저 투기 안 해요. 투기 아닙니다. 투자. 미래 성장성을 보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드리고 있어요. 물론 단타 종목, 네, 스윙 종목 무료로 다 추천드리고 있어요. 010-4172-8706번으로 참여라고 네,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010-4172-8706번 쉽죠? 어디로요? 010-4172-8706번 네 참여라고 하시면 이렇게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지금 486명 네 지금 초대해달라고 네 주주님들이 저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네 주식 콜센터 방송 보고 이렇게 요청해 주셨으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이렇게 좀 관련된 자료와 정보 제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주시고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대박 이라고 외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주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식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돌아올게요.